안녕하세요, 선블링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저는 커피를 즐겨 마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텀블러도 있긴 하지만 집에서 마실 때는 약간 유리컵에 마시잖아요. 그러면 유리컵에 마시면 약간 얼음이 녹으면서 컵 주위가 겉에면이 약간 물이 흘러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한 컵받침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보시면 저 요렇게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시중에 종이접기 공예품 그런데 가보시면은 팔아요. 요것도 팔고요. 그런 육각형 컵 받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팔아요. 이거는 제가 잘 검색을 못 하겠어요. 이건 저 예전에 배웠을 때, 종이접기 배웠을 때 거기 선생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거 저도 귀여워서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굳이 근데 이게 있어도 있으면 좋긴 한데 또 솔직히 구하기가 힘들어요. 또 이제 이게 단위별로 여기는 한 10개 뭐 이렇게 파니까 요새는 코팅지가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코팅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걸 이렇게 다림질을 하면 편하게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코팅 기계가 없어도 그런 걸로 갖다가 잘 이렇게 고정시켜서 다림질을 해서 쓰면 그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면은 색종이 같은 경우는 방수 색종이가 있어요. 그런 걸 쓰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중에 뚜껑이 열려요. 여기가 그러면 앞뒤가 서로 다르게 있어요. 저는 여기 앞뒤는 약간 초록색 레몬 무늬를 했고 뒤에는 또 요런 무늬예요. 빛에 반사돼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양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접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한번 컵 받침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할 거는 요거를 육각형 컵 받침을 구하실 수 있으면 요거 있으시면 훨씬 더 좋고요. 요거하고 또 뭐 종이 접었을 때 장식할 수 있는 비즈 스티커 하고 또 저는 이게 좀 많이 걸려요. 접는데 조금 애들이 하기에는 조금 약간 반복적인 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미리 다 접어놨어요. 7.5 곱하기 7.5 8장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한쪽 면으로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두 개를 서로 붙이실 거면 총 16장이 필요합니다. 7.5 곱하기 7.5 16장 앞뒤로 서로 보이게 할 거면 안 보이게 할 거면 뒤에는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예요. 뒤에는 모양 무늬가 없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풀 또 가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지금 알려드릴게요. 접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근데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개를 접어야 되니까 약간 지겨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는 좀 지겨워 하더라고요. 자, 위에 끝선에 맞추어서 아래 끝선을 접어 올려주세요.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 면만 여기 끝선에 맞추어서 살짝 접어 내려주세요. 접어 내려서 다 누르지 마시고 선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위에 끝선만 살짝 선만 내주세요. 그럼 여기 선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선에 맞추어서 요 끝 지점을 여기에 서로 맞물리게 접어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종이 하나를 밑으로 내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보시면 우리 이거 접었던 데가 안에가 펼쳐져요.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접었던 거를 안으로 집어 넣어 주세요. 이거는 풀칠을 하셔도 되고 풀칠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약간 풀칠을 하면 조금 더 좀 더 튼튼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요 끝선에 맞추어서 다시 한번 접어 주세요. 접어주시고 접은 걸 다시 한번 위로
올려서 접었다가 펴주세요. 선을 만들기 위해서 접는 거예요. 펴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그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눌러주세요. 눌러서 펼쳐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자그만한 네모를 가지고서 마름모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뭐 그냥 뒤로 접어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 양쪽으로 똑같이 색을 해서 접어서 요런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지금 약간 색이 좀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 밑으로 접어 내리면 또 다른 모양이 돼요. 색깔이 서로 틀리게 되죠. 여기에서 약간 이중 약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살짝만 접으면 또 색이 약간 포인트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접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접느냐에 따라 틀려요. 위로 세모로 접으셔도 되고 접어서 또 얘를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꾸미셔도 되고 아이스크림 모양 같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어떻게 내가 접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약간 틀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거를 이렇게 반만 제가 한 모양은 반만 접고 약간 서로 투톤 색이 보이게끔 반만 접고 그런 다음에 이게 어린아이들 손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접으려면 좀 힘들어요. 어차피 이게 서로 연결할 때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뒤집어서 여기 뒷면이 보이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그 선에 맞추어서 한 면만 접어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요 뒤에다 끼우면 요게 서로 겹쳐져요. 겹쳐져서 아이스크림 모양처럼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는 법은 이렇게 해서 접으면 된다고 알려드렸고요. 이렇게 접어놓은 거를 8개를 한번 맞춰볼게요. 약간 서로 모양이 약간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또 단색도 있고 해요. 서로가 겹쳐서 보이게끔 접으려고 저는 이렇게 접었어요. 보시면 여기 끝에 약간 빨간색이 바탕면이 보이죠? 요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로 짝을 이루는 거거든요. 얘가 요 다른 여기 무늬가 보이시죠? 요 무늬 반대편 여기 보면 벌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쓱 꼽아주시면 돼요. 쓱 꼽아주시고 또 한 면에 서로 교차가 되게끔 꼽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추어서 꼽아주시고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쪽 면만 접었는데도 서로 간에 다 비슷한 모양으로 되죠. 또 여기서 나는 좀 풀칠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요거를 살짝 튼튼하게 하고 싶어 하면 살짝 핀 다음에 안에를 살짝만 풀칠을 해주세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갈 거니까 굳이 풀칠을 안 하셔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칠을 해주시면 돼요. 8개를 다 똑같이 한번 서로 조립을 해볼게요. 이 끝에를 풀칠해주세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앞뒤 다 안으로 쑥 들어가서 맞춰주고 또 그 다음번에 서로 엇갈리게 되니까 빨간색이 들어가야겠죠? 여기도
끼 접는 거는 되게 쉬워요. 간단해요. 간단해서 금방 접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이번에는 무늬가 있는 거를 또 넣어 볼게요. 서로 교차해서. 하시면서 꾹꾹 이음새 부위를 꾹꾹 눌러주세요. 서로 잘 되게 붙게끔. 또 빨간색. 뒤에도. 그 다음에 이제 무늬 있는 거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아, 저기 하나 또 있구나. 자, 풀을 꼼꼼히 칠해주시고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아,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놀러 갈 수는 없어요. 집에만 있답니다. 어디 갈 수가 있어요, 말이지요. 넷플릭스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넷플릭스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마지막까지 했죠? 여기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안쪽으로 끄집어내 주세요. 그리고 서로 여기도 이제 풀칠을 해서 끝에다 다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여기에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서로 잘 맞춰 주세요. 네, 마지막이니까 꾹꾹 잘 맞춰서 눌러주시면 돼요. 아까 한쪽 면을 안 접었는데도 이게 서로 돌아가면서 겹쳐지니까 접은 것처럼 보이죠? 회오리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꾹꾹 잘 풀이 붙을 수 있게 눌러주세요. 꾹. 또 여기에 이제 스티커, 이제 보석을 붙여야겠죠? 스티커로 꾸며주시면 돼요. 자, 한번 꾸며볼게요. 예쁘게, 예쁘게. 자, 모든 완성은 스티커가 있어야 예쁘죠? 자, 붙여주시고, 이걸로 할까? 요걸로 할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자, 끝에를 한번 붙여볼게요, 요번엔. 요렇게 해서 살짝, 요런 식으로 해도 되겠네. 예쁠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이것도 되게 예쁘네요. 이것도 괜찮군요. 붙이고. 아, 오늘 뉴스 봤는데. 아, 저도 미나리 보고 싶네요. 혹시 보신 분도 계신가요? 아, 여우 조연상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참, 잘된 일이죠. 응? 이제,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TV에서 보면 되게 건강하신 것 같고.
요렇게 해서 이제 보석을 다 붙였습니다. 약간 회오리처럼 됐네. 이것도 약간 이렇게 했을 때하고 요렇게 단정하게 붙였을 때하고 좀 느낌이 틀리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서로 풀칠을 해서 이렇게 앞뒤로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앞뒤 모양이 나오죠? 서로 똑같죠? 약간 안 붙이면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고요. 여기를 한쪽, 요거는 풀칠을 해가지고 되게 빳빳해요. 전체적인 풀칠을 해서. 근데 이건 아직은 전체적인 풀칠을 안 해서 약간 흐물흐물하면, 흐물흐물해요. 근데 서로 풀칠을 하면, 맞물려서 풀칠을 하면 좀 딱딱하게, 빳빳하게, 빳빳하게 될 거예요. 자. 풀칠을 꼼꼼히 해줄게요. 자, 그리고 서로 맞추어서, 선에 맞추어서 붙여주세요. 떨어졌다. 어디가 떨어졌지? 뭐가? 얘가 떨어졌군. 자, 꾹 눌러주세요. 꾹. 그리고 요거를 사시면 요 안에 홈이 있어요. 그거를 찰칵 하면 이렇게 서로 분리가 돼요. 한번 집어넣어보고. 근데 하시다 보면 약간 서로 이렇게 크기가 좀 클 수도 있어요, 얘가. 그러면 얘를 대보고 끝에를 살짝 조금씩만 커팅해 주셔도 돼요. 끝에를 살짝 서로 커팅해 줄게요. 안에 조금 들어가기 쉽게. 오늘은 유난히 피곤하네요. 오늘 가서 운동하고 왔는데 운동하는 거기 선생님이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냐며 저보고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어요. 진짜 운동은 진짜 많이 오래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렇게 안 늘까요? 참 신기해. 동작은 어느 정도 따라하겠는데.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조금 더 잘라야겠어요. 어차피 안으로 들어갈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내가 좋으면 됐지 뭐. 잘 맞추어서. 점점씩 동그랗게 돼버리네. 원래 이 모양이 아니었는데, 이런. 이거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얘가 육각형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게 싫으시면, 전 7.5로 했는데, 7.2? 아니면 7?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리 접어놨던 거라, 사이즈는 수정할 수가 없었어요. 또 귀찮기도 하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좀 돼가요. 여기 이제 여기만 좀 다듬으면 될 것 같아. 아이고, 완전 동그라미가 됐네. 동그라미가 됐어. 이런. 자. 넣어볼게요.
한번 푹 넣어보고 꾹꾹 넣어볼게요. 자,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얘를 뚜껑을 닫으면 돼요. 아이고, 얘 뚜껑도 왜 이렇게 뻑뻑한 거야? 아이고, 뚜껑이 좀 뻑뻑할 수도 있어요. 오, 됐다.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앞에 모양은 요런 모양이고요. 또 뒤에 모양은 또 틀리죠. 요렇게 서로 맞물려 붙이면 서로 다른 모양이 되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컵 받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세워서 액자처럼 장식품으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지금까지 썸블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